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짠!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예쁜 다이어리 기억하시나요? 여기다가 제가 비즈키링 예쁘게 만들어서 꾸미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비즈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동대문 시장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이 다이어리 꾸며준다는 핑계로 얼마 전에 동대문 시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구매를 해왔거든요. 간 김에 이렇게 와펜 같은 것도 구매를 해왔어요. 뭔가 제가 구매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비즈들도 잔뜩 구매를 해와서 제가 어떤 거 사왔는지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고 비즈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해온 비즈들은 이 정도인데 요번에는 좀 포인트 될 만한 비즈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는 안공사라고 되게 유명하고 엄청 큰 곳이었는데 도매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사가시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빈통 하나랑 너무 예쁜 핑크 색깔 이니셜 비즈 이런 거 구매했고 알록달록한 색감의 이런 이니셜 비즈도 구매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구매해온 꽃 모양 비즈예요. 여기에 들어간 꽃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다 이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구매를 해왔어요. 너무 예뻤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많이 구매했던 가게가 여기였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비타민. 근데 여기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쁘다. 이런 사탕 같은 비즈를 구매했거든요. 색깔도 요 정도로 되게 다양하고 여기저기 다 섞어서 쓰면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비즈여서 이런 하트 비즈도 하나 사왔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비즈도 사왔어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비즈거든요. 근데 같이 합쳐서 쓰면은 뭔가 꽃 같기도 하고 과일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사왔어요. 완전 빨강 색깔 리본.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키링 맨 윗부분에 이 리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하트 비즈도 사왔는데 이런 포인트 될 만한 색깔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원색깔이 하나씩 있으면은 포인트 주기가 좋아가지고 하트로 된 거를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진주도 사왔거든요. 약간 하트랑 조금 긴 진주랑 조그만한 진주랑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이 되는 그런 비즈들을 사왔는데 제가 이번에 네잎클로버 같은 느낌으로 키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사왔고 분홍 색깔 이런 거는 그냥 기본템이니까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샀던 게 손끝 제작소라는 곳에서 하나씩 들어있는 거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도 진짜 재밌게 쇼핑을 했어요. 너무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기 판때기에다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꽃 모양 비즈도 사왔고 이거는 진짜 예뻤어요. 이런 네잎클로버 모양의 비즈도 있어서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너무 잘 썼던 튤립 모양 비즈인데 이렇게 둘이 섞어서 써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제가 써줬었고 여기도 제가 써줬었고 여기다가도 써줬었는데 색깔별로 쓰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구매를 해왔고 이런 데이지도 있어서 사왔어요. 데이지 너무 예뻐. 그리고 하리보도 있길래 구매해왔어요. 하리보 너무 귀엽죠? 이런 별 모양 비즈 이런 것도 구매를 했고 하트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조금 큰 하트 모양 요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뭉태기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들어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는 진짜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가 커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구경을 하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본 다른 색깔도 있길래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키링 재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가 진짜 네잎클로버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고 선물로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핫픽스도 발견을 했어요. 제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줄 만한 것들 이렇게 구매를 해왔거든요. 이거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되게 싸죠? 그리고 이런 하트도 있었고 그냥 큐빅 하트도 있었고 실버 색상의 네잎클로버도 있었어요. 요 핫픽스는 제가 여기다가 붙여주려고 구매를 해왔어요. 이 다이어리도 네잎클로버가 막 그려져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거랑 하트랑 해가지고 붙여주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붙여보려고요. 또 돌아다니다가 요런 비즈도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머리에다가 달아서 같이 다는 그런 용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예쁜 키링이 완성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어요. 이런 진주 느낌인데 색깔도 되게 예쁘죠? 약간 그라데이션 되어 있기도 하고 모양도 엄청 다양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와펜도 사왔거든요? 제가 와펜은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여기 엄청 유명한 데였는데 도도아라였나?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하나 예쁜 거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와펜은 대충 이런 식으로 골라봤어요. 그냥 이런 뽕실뽕실한 스마일도 구매를 했고 그냥 기본 스마일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엄청 뽕실뽕실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왔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 다이어리랑 어울리는 키링을 만들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번에 새로 구매해온 비즈들을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 비즈도 충분해졌겠다. 한번 열심히 예쁜 비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데님 소재이기도 하고 해서 좀 키치한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했는데 이것저것 막 대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키링인데 약간 핑크핑크하게 가는 것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는 좀 클로버 느낌이 낭낭한 그런 키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클로버 느낌. 원래 만들었던 이렇게 짧은 키링 말고 좀 길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도 만들 때 이렇게 큰 비즈를 먼저 하나를 놔주고 이거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드는데 대신에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실을 또 충분히 끊어주고 비즈가 빠져나오지 않게 비즈 끝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좀 감아줄게요. 일단 여기 맨 위에 하나씩 있는 애들은 두 줄을 같이 잡고 껴줘야 되기 때문에 빼주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껴줘볼게요. 뭔가 비즈 되게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 저 근데 요즘에 사실 좀 별로인 일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드디어 제 채널에 이상한 빌런이 생겨가지고 저를 너무 괴롭혀요. 사실 제 채널은 진짜 뭔가 청정구역이라고 할 만큼 악플도 진짜 없고 정말 다 너무 착하신 분들밖에 저를 구독을 안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말만 남겨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안 남기시는 분들도 뭔가 조용히 그냥 영상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언젠가는 뭔가 악플을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최근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뭔가 말투 같은 그런 걸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투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 싶어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냥 좋게 좋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전 또 댓글이 달리면은 답글을 거의 다 달기 때문에 그냥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 그 댓글이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았어요. 저한테 누가 봐도 뭔가 좀 돌려가면서 저한테 뭔가 매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기는 했는데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 저도 답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하나의 계정으로 자기가 당당하게 댓글을 남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댓글 남긴 시간이랑 그 사람의 계정을 눌러보면 딱 그 계정을 만든 시간이랑 동일한 거예요. 몇 분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익명성 뒤에 숨듯이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이게 계속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시를 했어요. 무시했더니 이제 다른 제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불쾌하셨나 봐요. 저 대신에 그분이랑 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싫은 게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어도 댓글을 보고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댓글이 보이면은 그냥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삭제를 하니까 더 좀 저를 조롱하고 뭔가 딱 봐도 저한테 시비 거는 말투로 자꾸 남기더라고요. 제가 그게 같은 사람인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같은 내용의 댓글을 계속 달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 거면 그냥 당당하게 자기 계정으로 달면 되지 왜 그렇게 계속 계정을 새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건지 저는 그 심리 상태도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영상마다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을 찾아오니까 진짜 나중에는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댓글을 삭제한다고 해도 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그래도 또 최근 영상에 그 사람이 왔길래 제 말투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면 그냥 보지를 마셔라. 이 공간은 제 개인 채널이고 댓글창은 저랑 제 구독자님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더 이상 여러 사람 불편한 그런 댓글 남기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그렇게 저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댓글을 삭제하고 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댓글 남겨놓고 그 사람은 그냥 댓글 지우고 가면은 그만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친절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분란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건데 또 그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면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막말로 이거는 제 개인 채널인데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왈가왈부를 할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저도 별로 그렇게 본인을 붙잡고 싶지는 않거든요. 별로 아쉽지도 않고 저는 그냥 제 영상 좋아해주시고 오래전부터 저 구독해주신 그런 분들이랑만 소통을 하고 같이 이 채널에서 놀고 싶지 그런 분들한테까지 저는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암튼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약간 스토커처럼 자꾸 쫓아다니니까 뭔가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악플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키링이 똑딱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쁘다.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서 만들어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길게 만든다고 했는데 훨씬 길죠. 길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이쁘다. 딱 맞네. 길이는 딱 맞는데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이거 이제 고리에다가 한번 껴줘 볼게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안 좋기도 하고 한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에는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성격상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회복을 할 때는 또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또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악플은 다 없어져야 돼. 아니 막상 내 얼굴 보고 얼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뭐 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나쁜 거를 즐기는 건지 참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속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여기 안에다가 이 올챙이 볼 이거를 꾹 눌러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저번에 한 것처럼 이걸 묶은 다음에 본드로 좀 고정을 시켜주고 하면은 훨씬 더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묶어주고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댓글 남기는 걸로는 뭐 고소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튜브도 다 고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플 남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줬고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좀 발라줄 거예요. 근데 벌써 설이네요 진짜.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새해가 밝았다면서 엄청 막 설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2월이라니 심지어 벌써 설이라니. 매듭을 한 번만 묶을 걸 그랬나봐. 여기 매듭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키링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는 다이어리에다가 달아줄 거니까 요 D 모양 키링을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오링으로 이거랑 D 모양 키링이랑 연결을 해줄게요. 요거는 요 오링 반지에다가 걸어서 열면 잘 열려요. 하나는 팬츠로 잡고 하나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걸어줬으면 이거랑 여기 키링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벌어지지 않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키링 완성. 너무 마음에 든다.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제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꾸. 한번 대볼까요? 어떻게 되나? 짜잔! 오, 너무 예쁘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 파란색 다이어리 키링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 혼자 좀 사부작사부작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는 녹색이랑 좀 빨강 색깔을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뭔가 네잎클로버 느낌이 강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초록색이 많은 키링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 실을 너무 길게 하면 불편하니까 적당히만 잘라서 또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도 이게 있으면 안 빠지더라고요, 비즈가.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꼭 해주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하나짜리 애들은 좀 나중에 해주고 여기서부터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키링 만드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꾸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영상 보시고 다꾸에 입문하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 영상을 보시고 다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거 포장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는 다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다꾸템들이 많으니까 제 거를 좀 나눠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 영상을 보고 다꾸를 입문했다고 하니 뭔가 선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짜잔! 완성했어요. 너무 예쁜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비즈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너무 예쁘다. 빨강색이 되게 포인트가 돼서 예쁜 것 같아.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이제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또 달아줘 볼게요. 이게 핑크색이라서 아까 만들어줬던 요 키링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 두 개를 바꿔서 달아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초록색깔 와펜을 달아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랑 같이 좀 어울리는 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확실히 핑크색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어? 아니면 이건 여기다 달아줄까요? 뜻밖의 너무 잘 어울리는데? 확실히 이게 초록 색깔이라서 초록초록한 것도 예쁜 것 같다. 아휴 다행이다. 얘라도 잘 어울려서. 여기에다가는 좀 더 분홍분홍한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제가 또 새로운 키링을 호다닥 만들어 왔어요. 이거랑 어울리는 키링을 만들어 온다고 좀 이번에는 핑크색이랑 초록색을 섞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거랑 최대한 어울리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 네잎클로버 같은 것도 써주고 하트도 넣어주고 하리보 곰돌이도 넣어줬어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키링을 3개나 만들어버렸는데 그래도 이거랑 잘 어울려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막상 이거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근데 여기랑 어울려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와펜을 붙여줄 건데 이게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리미로 이렇게 열을 주면은 붙는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뒤에 자세히 보면은 뭔가가 이미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하늘 색깔 다이어리는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뭔가 이 키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귀염뽀짝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은근히 어렵네. 뭘 붙여줘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이대로 한번 붙여줄게요. 일단은 이거를 붙이려면 다리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리미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대주면은 이 와펜들이 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이런 짜투리 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덮어주고 하나씩 한번 눌러서 붙여줘보도록 할게요. 다리미는 저희 집에 이렇게 미니 다리미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여행 갈 때 여행용으로 구매를 했던 건데 나름 스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스팀 기능은 있긴 하지만 스팀보다 그냥 열로만 가해주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고온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곰돌이 먼저. 이게 이렇게 좀 울룩불룩한 원단인데도 잘 붙여지려나? 붙여볼게요. 안 붙잖아. 여기도 한번 다시 해주고 붙었을까? 어 붙었다.
맞다. 오, 신기해. 붙었어, 붙었어. 엄청 딱 달라붙었어요. 오, 대박, 대박. 붙이기 전에 자리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붙일 자리에 열 놔주고, 눌러. 아, 이게 밑에다가 한번 열을 가해주는 게 좋은 것 같네. 처음에 그냥 위에다가만 했을 때는 안 붙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에다가 먼저 열을 가해주니까 엄청 잘 붙었어요. 과연 잘 붙었을까? 오, 붙었다, 붙었다. 너무 신기해. 와, 펜 처음 붙여봐서 너무 신기해요, 지금. 오, 붙었다, 붙었다. 다음 열. 움직여. 4, 5, 6, 7, 8, 9, 10. 붙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와펜은 세탁할 거면은 이렇게 열로 한번 붙여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대요. 근데 전 어차피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주는 거라 그냥 열로만 붙여줄 겁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키링이랑도 잘 어울려요. 너무 귀엽다. 곰돌이 털을 좀 살려줘야겠어. 복실복실하게. 와, 마음에 들어. 첫 번째 다이어리는 이렇게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는, 아, 이게 좀 고민인데, 이거는 키링 자체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분홍 색깔이랑 초록 색깔을 좀 섞어서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붙여줄까요? 진주 리본 비즈 이런 건데, 이거는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는 거지. 아무튼 한번 여기도 하나씩 붙여줘 볼게요. 일단 제일 큰 클로버부터. 살짝 이렇게. 조금 더 해야겠다. 이거는 좀 크니까 더 안 붙는다. 아까 맨 처음 곰돌이는 진짜 잘 붙었는데.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다림질 하듯이 막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대요. 그냥 딱 열만 세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오, 잘 붙은 것 같다. 오, 잘 붙었다. 우왕, 이제 와펜 다 붙였어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주면 이제 끝나. 요런 거는 한번 순간접착제로 붙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을까 이게? 원단만 괜히 상하는 거 아닌가 몰라. 붙는다, 붙기는. 다른 애들도 빨리 붙여주겠습니다. 짠! 오늘 이렇게 다이어리랑 어울릴만한 키링도 한번 만들어줘보고 다이어리 커버도 와펜으로 한번 꾸며줘봤는데, 일단 와펜은 제가 걱정한 것보다 좀 더 귀엽게 꾸며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진주 비즈들 좀 붙여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이 키링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큰 대왕 클로버를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도 클로버가 있어서 비즈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맘에 들어. 그리고 오늘 여유가 되면은 이 핫픽스도 여기에다가 같이 붙여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쵸? 생각보다 얘랑 너무 안 어울려서 당황스러웠던 이 키링은 이 다이어리랑 너무 찰떡으로 잘 맞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키링도 잔뜩 만들어보고 다이어리 커버도 한번 꾸며봤는데,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비즈키링 만드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와펜도 처음 붙여보는데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와펜 사온 거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